님께서 계란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계란 한판 사갖고 온다 해서 계란을 이렇게 샀습니다. 원래 가는 집은 저녁에 들어온다고 해서 닭집에, 그때 올린 닭집에 아주머니께서 계란 왜 좀 안 사주느냐 해서 계란을 닭집에서 사갑니다. 영원께서 어머니께서 아침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셔서 5개밖에 없는데 좀 사줄래 해서 오늘 사갑니다. 네, 모든 분들도 계란을 위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계란 이렇게 한 판 사갑니다. 네. 마트에서 만든 거는 상표가 있는데 이거는 상표도 없네요.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재생목록 어머니만 따로 이렇게 올렸는데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 영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가을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 앞에 청년센터도 있네요. 공룡청류센터도 있네요. 이 건물이 옛날에 삼촌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염손지앙인지 염소인것 같네요. 염소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외갓집이 이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센터로 바뀌었네요. 저희들이 괜찮은 잘 시켜먹었는 반찬입니다. 중국집입니다. 양하늘도 양털 구름하늘이네요. 양털 구름하늘입니다. 약기우동이라고 되어있네요. 약기우동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김밥집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홍덕김밥인데 아직 맛을 못 봤는데 다음에 한번 다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북한 아침 지내세요. 네, 야채 아주머니께서 어머니가 계란 사드시는데 집에 딸 보고 오라고 하냐고 하는데 어머니께 잘 갈 기회가 자꾸 안 가게 되어서 계란이라도 사주고 가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계란을 가끔 사드리면서 어머니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계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